제왕밖에 없어. 아 이거 그거 걸었네. 제압사격 걸었네. 잠깐만. 이 놈을 먼저 잡아야 되겠는데? 빠바바바바바. 아우 씨, 1뎀이 꼭 남어. 제압 해제는 됐어요. 다행히 해제 시켰고. 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터트려도 내가 맞을까? 일로 아예 도망가자. 도망가서 이놈을 샷건으로 날리고 뻥 뻥빠라뻥뻥뻥. 아 데미인데 데미지가 아까운데. 얘를 써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총이라. 잠깐만, 일로 숨어서 얘를 쏘고. 요건 거의 100% 확률. 설마 못 맞추겠어? 코앞에 쏘는데? 그렇지. 신병인데 고생한다. 진급. 어, 재정전해야 돼요? 너무 슬프다.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자. 혼란을. 어, 발사할 수 있네? 뭐야? 죽어. 그렇지. 몇 뎀 뜬 거야? 아씨, 버그예요? 치료? 지원밖에 없어? 잠깐만, 이게 도망가야 되는데, 엄폐로. 엄폐된 대로. 일로 가서. 이제 쏘면 되거든요. 치료를 할까? 죽지 말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치료를 하고. 코앞에서 씨, 로봇으로. 만피. 다음에 스나로 빵빵. 프로토콜로 빵빵 하면 끝. 요거 무시하고, 로봇 무시하고. 아, 권총 연계 좋다. 빵! 간지나는데? 어, 나 쏘지 마! 나 쏘지 마! 아, 만원패, 어, 얘 쏜다. 목표물 조준. 한 번 더 쏘겠지. 어, 아니다. 다행이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끝났다. 우선은, 스파크로 한 방 날려주고, 스파크로, 빵! 스파크 쏘는 거 다 맞는데요? 실드 다 날렸고, 요거를 오버 데드 아이 62% 맞아라. 죽어라 이 괴물아. 빵! 9뎀. 좋았어. 아, 이거 더블샷 있어야 되는데. 9뎀이고. 갈기어! 점사해. 뭐야? 아이씨, 73%를 이 거대한 걸 못 맞춘다는 게. 야, 대충 쳐도 맞겠다. 진짜 잠깐만. 총알이 없어. 재장전. 재장전하고 쏠 수가 있는데요? 뭐지? 원래 쏠 수 있었나? 내가 뭐 개발했나봐요. 재장전하고 쏠 수 있게. 잠깐만. 이거 1턴 다음 턴에 죽나? 죽어! 맞았다. 3뎀?
칼질? 수류탄? 필요 없어, 수류탄. 칼질이 더 세지 않을까? 아우씨, 이거 칼질하기도 데미지가 거시기 한데요? 자, 샷건 쏘면 46댐. 안전빵으로 샷건으로 가자. 아, 2턴이라 장전하고 쏘는 거지? 맞다. 아, 그렇구나. 어, 총을 막 써도 되겠는데? 원래 예전 엑스컴은 재정전했으면은 다 날라갔거든요. 이거 샷건 쏘고. 뭐야? 컴온, 아이, 너무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일대! 아, 아까 그, 혼란하는 거, 그거, MEC, 모든 MEC 작동정지 있던데, 그거, 그럴 때, 이럴 때 썼어야 되는 건데, 아, 괜히 썼다. 얘들 멈추는 거 말고 모든 MEC를 조종한다 있더라고. 아, 그걸 썼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거다. 그게 클리어의 지름길이었네. 그 왜 있나 했어요. 그거 나오는구나. 어, 센 쏘지 마. 아파, 많이 아파. 아, 뒤 보고 있단 말이야. 치사하게. 아, 아니구나. 얘를 쏘는구나. 얘는 쏴도 돼요. 어우. 얘는 자폭할 테고, 자폭할 테고. 자폭이나 해라. 자폭? 자폭? 아이, 제압사격이야, 또. 자폭? 자폭, 그렇지. 자폭이나 해. 얘를 잡아야 되고. 잠깐만. 쉔으로 혼란 프로토콜을 해서. 쉔. 쉔으로 혼란 프로토콜을 해서. 요 턴에 다 조정하는 거. 어? 왜 안 돼? 잠깐, 더 다가가야 되나? 얘한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 왜 안 되네? 왜 안 되지? 왜 얘를 선택이 안 되지? 잠깐, 그러면은 혼란으로 얘를 꼬시고. 아, 얘를 그냥 쏘면 되는데. 혼란 꼬시고. 어, 왜 이렇게 흔들리죠? 어, 화면이? 유닛 조종. 아, 뭐야? 왜? 아, 왜 이렇게 흔들어? 얘가 총을 자꾸 쏘고 있어서 흔들리는 거구나. 아, 현기증 난단 말이야. 그만하란 말이야. 뭐, 어지러워. 꼬시고. 우리 편이 되라. 되고. 응, 보이죠? 아, 전투 프로토콜이 다 썼어. 없어. 얘가 자폭 상황이지. 바로 쏘면 안 되고요. 일로 숨어서. 얘를 그냥 부시고 죽이고. 범위가 어차피 나한테 안 오잖아. 오우씨, 코앞이 날라갔어. 코앞이 날라갔어. 잠깐만, 그리고 잠깐만. 아, 이제는 없지. 다 죽었죠. 그리고 72점, 93점. 55 그냥 쏴야지 뭐. 맞길 바라고. 죽어라. 맞았다. 아, 이번에 맞았다. 4댐. 그러면 우리 바스티온이 한번 딱 쏘면 끝? 칼질 한번 하거나. 바스티온 56세. 죽어라! 막타 내가 칠래!
샷건 빵 끝. 아니야? 4명 남았나? 아 이제 스나이퍼 보인다. 아 이제 주인공이라 막타 날릴 수 있나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어. 머리가 드러났어. 아이씨. 아이 너무하잖아. 아니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몇 발이야? 몇 발이 안 맞는 거야 막타가. 76%였는데. 일부러 안 맞는 거 아니야? 또 얼른 숨은 거야? 재장전? 66% 너무 확률이 거지 같으니까 잠깐만 102로 102로 끝내자. 102는 안 빗나가지 않을 거야. 102 우리에겐 역시 믿는 건 102뿐. 올라가서 싹 배워버릴까 멋있게? 점프 점프 점핑 102 어때요? 점핑 102 후아! 뭐야 안 보여. 진짜 잡았다. 줄리안이 죽었다. 아 왜 이거 왜 안 보여 근데 시점이. 멋있게 죽였는데 끝났다. 아 죽였으면 그냥 끝나네. 아 그냥 죽여버릴걸. 아쉽네. 아 괜찮았네요. 예. 어 죽을 뻔했어요. 우리 렉스무님이 채팅 많이 해주셨으니까 병장 된 분 이름 써드릴게요. 또 딴 분은 안 계신가? 기지로 복귀. 빨리 복귀하고 싶다. 빠밤 빠밤 빠밤. 입대합니다. 렉스무님 입대 축하 축하. 지금 중상 쎄는 중상 입어가지고 털썩털썩. 백병장님이랑 우리 웹병장님으로 이름 바꿔드릴게. 뭐 찍어드릴까? 스캐닝 프로토콜이 좀 좋아 보인다. 스캐닝 프로토콜 갑시다. 이게 좋아 보였어요. 프로토콜 쭉 찍죠. 소위네. 소위시네. 소위로 해드려야겠다. 신병도 102 그리고 백병장님 런앤건 자맹. 바로 자맹. 한 번밖에 못 쓴다. 런앤건이 좋아. 런앤건 괜찮았었어요. 예전 버전에 런앤건이 괜찮았거든요. 아티팩트 계속. 스파크는 치료가 되지 않는데 수리를 해야 된대요. 괜찮았었어. 성을 렉스님으로 해야 되나? 렉스? 문이 먼저, 렉스가 먼저 가려면 문이 뒤에 있어야죠. 요렇게. 남성으로 해줄까? 형님이 되셨는데? 멋있다. 좋아, 좋아. 이거 랜덤 하는 게 성별만 바꾸면 랜덤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포니테일을
포니테일은 왜? 어? 포니테일은 왜 하셨지? 무기도 좀 달아드릴까? 즉사? 아니 별로다. 웰린 잔해 처리 5일 남아있고 이벤트가 보급분수 20일 저번에 좀 고생했었는데 훈련 완료 1병 분대시아 얻었네요. 분대시아 병정되면 여러분 또 이름 예 써드리도록 할게요. 스나이퍼 내가 얘를 스나이퍼로 교육시키기로 해놨거든요. 엘리사베타 엘리사베타 어드벤트 병사 해부 어드벤트 부대의 가장 대중적인 얼굴인 일반 어드벤트 병사는 대중의 공격 장소에서 맨처음 응대하는 역할을 한다. 병사를 처음 해부했을 때 그들 한테는 완전한 인간이었던 걸 확인했대요. 그리고 얘들을 아마 유전자 개조를 해가지고 반외계인으로 만든 아 요런거는 인간들이 이런걸 허용을 할까? 실제로 아무리 예, 2035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20년 후에 사람들이 외계인이 막 유전자를 막 한다는거 허용할까? 좀 현실성이 없는데? 자 전투스캐너 전투스캐너 전쟁 시야를 추가한다. 오케이 좋은데? 자 저항군 라디오 6일 남았고 섹토이드랑 페이스리스 해부를 먼저 할까요? 요거는 좀 오래 걸리니까 판금은 20일 걸리고 외계인 학금도 없으니까 섹토이드 침략 이후 섹토이드 완전히 탈바꿈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이오닉 에너지를 조정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다. 사이오닉 에너지도 쓰고 그 쏘는 것도 엄청 세더라고. 예전에 피가 한 3칸? 이 정도였는데 섹토이드가 괴물이 됐습니다. Though I was never witness to one myself. Countless observers attest to the existence of a much smaller, less intimidating variant of the sectoid that took part in the original invasion. 외계인이 많이 세졌어요. 예전보다. 근데 인간은 약해졌는데. 외계인만 세졌어. 자, 이들짜리 먼저 끝내자. 사냥 무기. 추락한 스칼 레인저 화물칸에서 발견한 특수 무기를 벽성에 장착할 수 있다. 볼트캐스터 명중된 목표물은 충격 이후 일정률로 기절합니다. 쇠도 키퍼 구식이 왜 이렇게 구식 장비가 많죠? 역공학은 못한대 분해해서 다시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역설계 사냥꾼의 도끼 빙결 무기 많어. 빙결 폭탄 무기고에 추가됐대요. 그리고 뭘 먼저 할까요? 2일 남은 거? 서부? 아니면 정보 획득? 보급품? 시나리오 대로 안 하는 게 좀 비밀 벤트도 있네. 아, 5주? 이건 뭐지? 5주 있다가 나온다는 거? 보급 공격. 5주 안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부와 접촉 중이 지금 미션이니까 이걸 먼저 할게요. 2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 서부 지대. 사냥꾼의 도끼가 좋아요.
어드벤트 비밀시설 임무 완료하기. 엑스컴 공격분들 반드시 벨을 쌓인 어드벤트 비밀시설 조사하고 가치 있는 아티팩트로 해서 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 왜 원거리 한 번 더? 그래요? 좋은데? 내가 달래고 내가 달아야지, 주인공이. 스나이퍼로. We're ready to move when you are, Commander. I've updated our objectives based on the latest information. 경계와 신뢰. 70일 보급품. 신북극이. 신북극 사람들도 있나 보네. 사령관님, 저 항군이 보낸 보급품을 아직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드벤트 비밀. 저항군. 보급품을 먼저 먹을까? 아, 카리라 돌격편 전용이에요? 아, 3일. 시간을 예전 원처럼 쓸 순 없겠네. 제한 시간이 있네. 자, 섹토이드 해부. 최초의 문서에는 그들이 1m 넘지 않았다. 조금 했어요. 예. 외계인과 인간의 DNA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고 증량을 했네. 약을 빨았네. 정신방어막. 사이오닉 연구 가능. 페스리스도 얘도 처음 보는 애인데 얘도 한번 연구해야겠다. I am at a loss for words to describe the difficulties we have had in attempting to handle this creature, affectionately known as the faceless to our troops. 아, 얼굴이 없어. Physical structure, including a pliable semi-solid outer layer, seems to be slowly degrading now that the creature has expired. There is also a pungent odor that only seems to grow stronger as time passes. 외계인 잔해 처리됨. 어디 보자. 보급품 253개. 성능 시험장을 만들라는데? 뭘 만드는 게 나을까? 실험실, 작업실. 만들라는 거 만듭시다. 예. 성능 시험장. 수류탄 방어하고 탄환 만든대요. 50% 감소시킨다니까 아마 예 7일 아까 15일인가 7일 걸리고 과학자 부족하고 전력이 없대요. 요거 만들고 전력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 회수 1일 남았고 어드벤트에 맞서는 게릴라 작전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령관님, 우선 무시해도 되죠. 무시한다고 이거 안 나오진 않죠. 수송을 먼저 하게. 예, 수송을 먼저 해서 수집했다. 귀환? 무시? 자, 새로운 모집 가능 직원. 위디오 스캐니 보너스. 위디오 스캐니 보너스 신속 건설. 기술자 돌격병 사거나 예, 이 네 개 중에 산다는 건데 잠깐만 179개? 어벤져가 이곳에 있는 동안 사령부가 추가 위료 요원과 자원을 사용해 아군병사 부상에 더 빨리 회복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낼 수 있다. 스캠퍼는 위료 지원 아니면 신속 건설인가? 나는 이거가 더 낫지 않을까? 위료가?
너무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부상으로. 아니면은 뭘 하나 받아? 기술자. 위료 지원을 구매하자. 위료 지원. 욕을 하고요. 뭐 하나를 사야 될까? 아끼자. 돈을 아끼자. 굳이 뭐 기술자가 필요하긴 한데 도급병은 뭐 키우면 되니까 상관없고. 기술자는 모집을 하고 싶긴 한데 돈이 너무 없는데. 신속 치료를 돌려? 아, 올라가 있으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거구나. 됐네, 그러면은. 그냥 갤라디스 남았고, 미국 서부 어드벤트 비밀스를 남았거든요. 미국 동부 서부 게릴라 작전 먼저 할까요? 게릴라 작전. 난이도 쉬움이니까 과학자 한 명 줘? 나쁘지 않은데? 보복 카운터 2조 감소한대요. 동부 아니면 서부. 뭐가 나을까? 과학자를 받느냐? 보급품을 받느냐? 2주 늦추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요거 하자. 동부로 가자. 황금 아버지의 작전. 동부로 갑시다. 사령관님, 새로운 스파크 유닛 분상당한 수준 상상 임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면서 들어올거나 준수시킬 수는 없대요. 아, 우리 부상 좀 저격 툴, 돌격 툴, 산탄 하나인데 일병, 돌격병, 특수 둘이잖아. 특수 요거 하나를 제거하고 다른 병사를 한번 척탄병 하고 싶은데. 스파크 머신 한번 가자. 머신 가자. 스파크 머신. 머신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 간지난다. 스파크 머신에 무기 같은 거는 지금 기관포 보조 무기도 없고 아머도 없고. 아, 뭐 아이템을 뭘 사야 될까? 잠 제작을 한번 볼 가져갈 거 있나요? 메디켓, 섬광, 연막, 전투 스캐너, 전신 방어막. 상태에선 면역. 그렇게 필요는 없고 방어구를 좀 보자. 나노조끼가 되거든. 나노조끼 30 보급품에다가 어드벤트 병사 시체 2개. 30 근데 요거는 이거 함께 입는 거니까 이건 추가되는 게 아니죠. 장치가 이게 뭐지? 내가 있는 방어구에 다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보조에 유틸리티에 아마 달 거야. 방어구에 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돌격병을 그 장비에 좋다는 거. 검을 사냥꾼 도끼 산탄총 대신에 볼로 스캐너. 유틸리티에 끼는 거죠? 원두 그랬거든요. 원두 나노 섬유적기가 보조로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한번 쓰면은 재장전 해야 된다는데 뭐 한번 써도 재장전하기 낫지 않을까? 이걸 가자. 볼트 캐스터. 유틸리티는 빙결도 나쁘지 않은데.